요즘엔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거의 필수적으로 달죠. 그런데 설치만 하고 이게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의 핵심 기능인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억울한 피해를 막아주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거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녹화가 안 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60%가 제품 품질과 관련한 피해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녹화가 안 되거나 화질이 흐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원 불량이나 블랙박스 장착으로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는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무료로 달아주겠다는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신용카드 등의 포인트로 블랙박스 값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고 휴대전화 선불식 통화권을 준다거나 통신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두절하기도 합니다. 240만 포인트를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장착도 한 상태고 그래서 환불은 안 되고 좀 환급을 4년 후에 좀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비자원은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블랙박스 업체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촉에 대한 경쟁이 더 가열되고 그럼에 따라 무료 장착을 빙자한 악덕 상술들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인터넷이나 방문 판매, 전화 판매를 이용할 때는 환불 제한 조건과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과 다르다면 1, 2주일 안에 환불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